지금 새벽 5시경인데요. 바간의 일출을 열기구 위에서 보려고 해요. 미얀마 첫 통일왕국의 수도였던 바간은 과거 찬란했던 불교왕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런 바간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열기구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There's about 2,000 temples that will fly over between 300 feet and we may get as high as up to 2,000 feet. 비상을 준비하는 열기구들이 점화를 하고 드디어 하나둘 하늘로 떠오릅니다. 옛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대 도시 바간의 품에 들어갑니다. 마치 꿈을 꾸듯 아련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원과 불탑들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바간 왕조, 240여 년간 화려한 불교 문화가 꽃피우던 곳이죠. 열기구를 타며 한참을 바간의 매혹적인 자태에 빠져있는 사이 어느새 하늘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비춰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원들 한번 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서 있는 사원과 탑들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감히 불국토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What do you see? Well, all kinds of beautiful temples and pagodas, and it's just amazing. See the sun come up. It's a beautiful experience. 이곳 바간의 불탑 유적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중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간의 사원과 불탑을 열기구를 타며 하늘에서 내려봤다면 이번엔 땅에서 둘러볼 차례입니다.